전에 제주도에 놀러 그래, 제주도. 오라고 막 그랬었잖아. 제주도 한 그런데 오빠가 눈 밑에 지방 넣었다고. 오빠가 눈 밑에 지방 넣었다고. 아니 오라고 해놓고 눈 밑에 지방을 왜 넣어? 지방을 넣었다. 여기 분위기 진짜 너무 좋은데 여기. 이런 데서 좀 하자 맨날 좀. 아, 근데 너 분위기 좋다. 미안해 좋잖아. 누구지? 누가 오시지? 아유. 야 이거 이제 뭐 뭐야? 이거 하나씩 먹어. 어 미국 과자네. 어 미국 과자. 미국 과자? 어? 이 뭐야? 아 이거 누가 하지? 아 이거 뭐야? 어, 미국 과자 이거. 난 누가 하지? 너 이거 미국 과자? 이거 지민이 하나 갖다 주고. 지민이 있어 아직 뭐 잘 만나? 어 잘 만나. 안 헤어졌으면 안. 잘 만난다. 어 잘 만나? 오 이게 뭐야? 오 처음 본다. 오 말만 듣던 미국 과자? 아유 챙기더라고. 어 진짜 맛있네. 어어 미국 과자. 내가 보니까 딱 형이 고른 건 아니고 이건 센스 있는 초이스야. 아니야 거기 저 미국 여자분이 골라주신 거. 미국 여자분? 어 미국 여자분이. 누구? 어? 제니퍼? 아니 크리스찬 것 같은데. 크리스찬? 전형적인 미국에 다녀온 사람. 나이키 발 하나 샀고 티셔츠 하나 샀고. 아니 산 거야? 아니 이서 한국에서 한국에 산 거야. 전형적인 미국에 갔다 온 아저씨. 나이키 아니 한국에 산 거야. 배송 들어가서 신발 하나 사고. 아니 한국에서 산 거라니까. 얘네들 왜 이럴까? 미국 과자 사고. 야 니네들 앞에서 자 뭐 진짜 새 거를 못 입겠어. 계속 올려 먹고.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뭐야? 잘 있어. 잠깐. 어 원영아 둘이 뭐야? 둘이 뭐야? 뭐야? 잘 있어. 잠깐. 어 원영아 둘이 뭐야? 둘이 뭐야? 응? 어? 어떻게 이 정도로 알아? 응? 어떻게 이 정도로 알아? 우리 옛날에 사귀었었어. 사귀었어? 누나 사귀었었나? 우리 옛날에 사귀었었어. 이거 정원아 사귀었어? 누나 사귀었어. 이게 뭔 소리야? 누나 그런 말 하면 안 돼. 아 하지 마 그렇게. 얘한테 왜 그런 장난을 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누나 사귀었다고 하자마자 지금 귀 계속 박혀 있어. 아니 예전에 어렸을 때 우리 연극 같이 했어요. 아 연극. 와 누나가 연극을 또 했구나 어렸을 때. 나 연극 했었어 딱 한 편. 근데 원희가 그때 완전 애기였지. 돌싱 포맨을 선택해 주셨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어 진짜? 왜냐면 얘는 울렁증까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누가 예능 울렁증? 병신호 씨. 어 진짜? 아니 왜 전혀 울렁증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재미있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시청자분들이 재미있어 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 아 아닌데. 그렇습니다. 아, 아니 진짜 딱 봐도 그러니까 뭐 재밌는 사람 같진 않아. 아니야. 그 드라마에서 물론 이제 대본으로 연기를 하시지만 그 연기 속에 저 사람은 진짜 재밌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틈새가 보이기는 하고 그런 분 중에 한 분이거든. 아 진짜. 어 드라마 볼 때마다 진짜 궁금하고 진짜 얘기하고 싶고. 근데 처음 드라마 덕후인 내가 처음 이제 뵌 거야. 아 나도 처음 본 거야. 처음 뵀어. 오늘이요? 네. 오늘 처음 뵀다고요? 네. 아는가 보네. 어 이제 봤죠 저희. 아 그 스카이캐슬 특별 방송 때 뭡니까? 정성기우 아나운서와 함께 아, 아 진짜 그거를 기억 못해. 불과 얼마 전인데. 음정이 있어요. 아하. 차서준, 차기준 이런 식으로 아~ 음정이 있어요. 아~ 여보, 여보. 할 때. 아, 아 그거를 기억 못하냐. 와, 아 그거를 기억 못하냐. 뭐야? 와 이상민이 뭐야? 아, 저기. 아니 나는 처음 보죠. 아 예 처음 뵀습니다. 처음 보는 거고 예. 여기 처음 보는 거죠. 예, 처음 보죠. 저도 처음 보죠. 임원희 선배님은 예전에 드라마를 잠깐 같이 한 적이 있어요.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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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이상하네. 뭐지? 많이 만났나요? 아, 만났죠. 오, 그렇죠. 바로 바로 옆자리에서 뭐지? 잘. 와, 진짜 여러분들. 실례 많이 하시네. 진짜. 무슨 드라마예요? 코마라는 아~ 그 OCN 드라마에서 무슨 역할이 실제로 기억이 안 나죠? 제일 처음에 이제 차한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네. 옆에 동료 형사가 앉아 있었거든요. 코마네, 코마했네. 지금 코마 상태인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아, 그 동료 형사가 저였습니다. 비 온다더니요. 어머님? 우리가 잡을 놈이 누구니까. 아씨, 참 말 맞네. 아씨, 그냥 말해. 자꾸 부르지 말고 그냥. 그 동료 형사가 저였습니다. 아이고. 아, 그렇구나. 그게 병철씨였어, 그게? 그렇구나는 뭐야, 자기가 해놓고서. 근데 원래 이렇게는 드라마기 전에는 원래 몰랐어. 몰랐는데 사실 우리가 아까 상민처럼 우리 처음 뵙죠 그랬어. 그랬는데 아,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요. 아닌데요. 아닌데요. 했었구나. 어디서 만났어? 어디서 만났어? 뭐였지? 작품 뭐였지? 그 미스와이프에서 송승헌 씨 그 직장 동료로 같이 네. 나오셨었는데 그래서 아 그러면은 리딩 때 안 오셨었나? 왔었어. 병철 씨는 진짜 깜짝 놀란 게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라면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다. 진짜? 뭐? 결혼하는 거야? 약간 우스갯소리 섞어서 이렇게 한 얘긴데 뭐 어쨌든 뭐 하고 싶다는 뭐 그런 결혼 진짜 하고 싶구나. 그런 거라고? 근데 나도 결혼하고 싶어. 갑자기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는데? 좀 선택하기가 두려웠지. 결혼 선택하기가 아무래도. 난 두려웠던 것 같아. 아~ 그런 게 시기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진 않아. 아, 자기가 원할 때 자기 인생의 시간에 맞춰야지 되는 것 같아. 그래. 그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언제 나타나고 언제 몇 시에 어떻게 인연이 있을지를 그걸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그게 거야. 그렇지. 그렇죠. 아무래도 더군다나 이제 하고 싶어 하니까 왜 그쪽으로 자꾸 기울이십니까? 저랑 같이 이렇게 놀다가 왜 그쪽으로 살짝 좋은 냄새가 계속 나. 오빠 나 향수 뿌렸다. 아 그럼 이건 모르겠어요. 두 분의 이상형. 두 분의 이상형. Now I... 아 이상형이야 뭐 많이 바뀌었다가 진짜 지금은 또 다르겠지. 직접 얘기했어. 오빠 나는 어떤 사람 필요할 것 같아? 나는 어떤 사람 필요할 것 같아? 와 지금 진지하게 물어보면 아무 대답도 못해.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고? 장난하다 갑자기 진지하게 뭐 하나 물어보잖아. 아무 말을 못해. 이것만 물어볼게. 연상이야 연하야? 지금은? 나는 지금? 좀 적극적인 남자가 좋아.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내가 대시라고 하나? 해본 맞아. 적이 없어서 아, 뭐. 연상이든 연하든 뭔가 좀 적극적이어야지. 나는 그냥 내가 먼저 연락을 안 한단 말이야. 연락하지 마. 경고야. 재영이 지금 오빠가 이랬잖아 지금. 아, 말 잘한다 말 잘해. 아, 난 너무 친한. 아, 몇십 년, 30년을 지금 보고 살아왔는데 내가 만약에 뭐 얘 결혼하려면 벌써 했겠죠. 오, 아니 형이 나랑? 아, 넌 뚝 치면 뚝 넘어갔지. 뚝 치면. 이 마지막 통화한 게 언제지 정화야? 마지막 통화한 게 언제지 정화야? 우리가? 우리?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본 거야. 오빠가 제주도에 그래, 제주도. 오라고 막 그랬었잖아. 어, 제주도 한 그런데 오빠가 눈 밑에 지방 넣었다고. 오빠 눈 밑에 지방 넣었다고. 아니 오라고 해놓고 눈 밑에 지방을 왜 넣어? 지방을 넣었다고. 아 그때인가 보다 최고의 한방 찍었을 때 얼굴에 멍들어서 온 날. 손가락 썼어. 진짜 한방 맞았네. 그때는 맞은 거예요. 진짜 정화 누나는 대한민국의 연예인으로서 이미 이제 어떤 역사를 담당하고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가수이자 배우
여우 주연상도 받았죠. 영예 1위 곡은 엄정화. 네, 축하드립니다. 엄정화. 엄정화. 네. 엄정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왜? 난 결혼 못할 것 같니? 봤냐? 이게 바로 너를 위한 스페셜 액션 플랜이다. 연놈을 작살내버려야지. 안 그냐? 뭉타주의 엄정화. 네, 엄정화 씨 축하드립니다. 네, 미세 유기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뭉타주. 엄정화 씨가 전성기였을 때 과연 돌싱폼에는 뭘 하고 있었는가? 요거를 한번 따져봅니다. 흥하 전성기 때 우리 누구였냐? 97년부터 가요. 97년부터. 그럼 일단 재훈이 형은 청소하고 있습니다. 자, 1997년부터 가요. 97년부터. 네, 1997년으로 넘어갈게요. 자, 퀸의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배반의 장미로 데뷔 후 첫 1위를 하고요. 배반의 장미. 음반 판매는 40만 장이라고 했지만 실제 판매는 70만 이상이었어요. 와, 배반의 장미. 70만 장. 네. 그때는 거리에서 파는 게 많아요. 네. 그것까지 따지면 200만이야. 왜냐면 길보드가 한 두세 배 더 많이 나갔으니까. 1997년 6월 첫째 주 영예 1위 곡은 엄정화. 아니 근데 정말 그 1위라는 게 좀 굉장히 상징적으로 맞아요. 느껴지잖아. 꼭 하고 싶고 그렇지만 나하고는 너무 먼 얘기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러다가 그 곡으로 갑자기 1위를 하니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좀 그 행복하다 그러나 뭔가 이렇게 보상받은 느낌도 들어요. 그 처음에 나온 도입부 있잖아 누나. 포장품 모델스 아니 막 나오는 포장품 모델스 어? 화장품 모델? 그게 뭐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면 그렇게 들려. 화장품 언니요? 그래서 저거에 대해서 화장품 언니 아니면 화장품 모델 하는데? 화장품 언니 뭐야? 원래 무슨 소리지 저게? 저게 물어봤는데 영훈 주영훈 씨가 작곡했는데 샘플링이 그게 무슨 인도의 어떤 인도 말이래. 아, 인도. 그래서 우리가 샘플링.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 아, 아니, 그렇게 들려. 만약에 들리는데 저렇게. 팝도 그런 거 맞잖아. 그거 자 나들 이불 깨고 밥 먹어. 그렇게 들려 자꾸 하면. By the rivers of Babylon. 오빠 만세서부터 어. 많았어 그거는. 오빠 만세. 오빠 만세. 자 그때 이상민의 순환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상민. 이상민은 박재현을 잡으러 이제 일본으로 갑니다. 진짜요? 왜 일본으로 가? 설득시키기 위해. 아. 근데 왜 일본으로 가? 환출이 뽑고를 하자고. 난 거의 그때 은퇴야. 아, 무슨 사건이 있었죠? 아니 사건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95년도에 앨범이 발매됐어. 네. 94년도에 네. 준비를 해서 네. 그리고 95년도 됐던 게 그때 나가면 뭐해? 전부 뭐 서태지, 네. 뭐 D.O.C, 뭐 네. 그때 뭐 엄정화, 진짜 난다긴다는 사람도 다 올라와 있었고. 처음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재능 있는 신인 박재훈. 내가 선택한 길. 거기다 또 툭 튀어나오는 애들이 뭐 흥부가 기가 막혀.
내가 기가 막혀 안 막혀. 그 노래 뭐였지? 그게 1집. 아, 그거는 딸꾹질이고. 그거를 내고 96년도에 다시 2집을 냅니다. 바로 2집을 내요. 솔로로? 발라드로 솔로로 내면서 그 앨범을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그것도 맛있어. 야심차게 묻힙니다. 아~ 그 2집을 내서 정말 뮤직비디오 그때 찍었어야 되잖아. 뮤직비디오를 그때 당시 홍콩으로 파격적인 그 홍콩으로 세 명이 떠납니다. 세 명이 찍겠다고? 나 촬영 감독 그리고 또 한 명 그 뭐 PD 이렇게 하고. 유튜브예요? 유튜브네. 그래서 홍콩에 가고 장소가 섭외가 안 된 데서 몰래 가서 잠. 근데 호텔은 자야 될 거냐 잠은. 호텔에서 거의 다 뮤직비디오가 나옵니다. 호텔 욕조에서 물을 받아놓고 거기서 다 뮤직비디오. 아니 뭐 서울에서 찍지 그랬어요. 그때도 알았었어요 정말. 알았죠. 왜 우리 서로 인사 안 했어 그때는. 아, 레벨 차이가 나니까. 아, 그러니까 재훈이 형이. 그렇지. 그렇지. 레벨 차이가. A급하고 이쪽에. 이제 이미 가수로 모든 인정을 받았어. 근데 배우로 정점을 찍어요. 야~ 영화 결혼은 미친 짓이다로 백상예술대상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을 해요. 백상예술대상은 공신 연기상. 정말 먹기만 해. 나 혼자 이거 다 먹으란 말이야? 여긴 내가 꾸민 방이야. 다른 기집애 냄새 뱉는 거 싫어. 최우수 형. 그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은 미친 짓이다. 아, 그걸로 맞죠. 네. 결혼은 미친 짓이다? 결혼은 미친 짓이다? 결혼은 미친 짓이다. 결혼은 미친 짓이다. 자, 2003년에 우리 병철 씨, 김병철 씨가 첫 영화 황산벌. 아, 황산벌. 황산벌. 네, 황산벌. 그 시대의 사투리를. 맞아. 쓴다 안 쓴다를 생각 안 하고 살다가 맞아. 전라도 사투리 사극에서 전라도 경상도 왔다. 근데 진짜 옛날 사람 당연히 사투리 쓰는데. 개배가 차포띠 줄까? 개소리 허덜 말고 물르지나 말랑께. 형님 무슨 역할이죠? 저는 신라 첩자여서 백제군에 가가지고 잘 못 알아듣는 그 사투리를 들어서. 알려주는, 알려주는, 본 것 같다. 전달해주는. 제가 전달하면 잘못 전달한 거야? 황산벌 전투에서 우리의 전략 전술적인 거시기는 한마디로 머시기 할 때까지 갑옷을 거시기 한다. 바로 요거요. 어째? 야! 개백이가. 금괴 이번 여고 황산벌 전투에서 우리의 전략 전술적인 거시기는 한마디로. 머시기 할 때 꺼정 갑옷을 거시기 한다. 그랬습니다. 뭐라 카는 문기 자식 죽어. 사투리 중에 거시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전라도 사투리. 거시기. 전라도.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건 해석이 안 돼. 왜냐면 거시기는 그 상황에 있어야 해석이 돼. 그렇지, 그렇지. 맞아. 저번에 내가 거시기 해줬잖아요. 카페에서. 난 네가 뭘 해줬는지 몰라. 소개팅 해줬잖아요. 거시기. 소개팅 했어? 거시기. 소개팅 했어요. 네. 그래도 가면서 딱이 맞고 끝났다. 자, 그러면 2003년도에 돌싱포맨. 아, 탁재훈. 컨츄리 꼽고 사실상 해체의 수순을 밟아. 컨츄리 꼽고 사실상 해체의 수순을 밟아. 아, 벌써 해체. 엄정화가
잘 나가는 동안 네. 저한테는 별의 별 일이 많아요. 아니 의외로 짧게 하셨네요. 컨트리 뭐, 그 뭐, 별의 아니 뭐 정신적인 해체는 아니지만 약간 페이드아웃 같은 느낌이죠. 천천히 천천히 웃으면서 광고 나오는 느낌이잖아요. 아니 근데 왜 해체한 거예요? 컨트리 꼬꼬 2000년대. 맞아 왜 해체했어? 뭐가요? 내가 해체했어요? 서로 취미가 달랐어요. 아니 서로 난 진짜 웃겼던 게 뭐냐면 재훈이 형하고 그룹이잖아. 네. 근데 둘이 서로 모르는 행사를 따로 다니는 거야. 아 진짜. 따로 잡아서 따로 가. 근데 아니 둘이 다녔죠. 근데 난 그걸 더 이상 보기 싫었어요. 노래도 안 하면서 난 똑같이 날아가는 게 싫었어. 내가 노래할 동안 지 옆에서 계속 이렇게 춤만 추면서 어느 때는 문자 알다가 걸렸어요. 이게 되게 싫었어요. 그리고 너무 할 게 없으니까 미안하니까 추임새를 자꾸 넣어요. 마이크 나 혼자 하는데 음이 틀린데. 아. Yeah. Yeah. Alright now. 이런 느낌은 자 이제 2008년도로 오는데 2008년도에 탁재훈 씨가 연기의 길로 접어듭니다. 아, 진짜? 와 2008년도는 따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2008년, 2007년, 2006년 진짜 나는 의미에 또 나는 의미 있었어요. 아니 잠깐만요. 어린 왕자라는 영화 들어본 적 있어요? 그거는 책으로 본 것 같은데. 그게 뭐야? 2008년도 탁재훈 씨가 영화 어린 왕자가 흥행을 실패하면서 고꾸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영화인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왕자였어요? 아니요. 저는 완전 당시에 한국 영화가 웬만해서는 100만이 갑니다. 예. 8만 명 들어왔어요. 아, 그거는 진짜 그 제가 그때 당시 재밌는 연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건 재밌는 연기 아니에요. 정극이었어? 정극이었어요, 완전. 막 펑펑 우는 그걸 지금 보면 여러분들 눈물 없이는 그거 볼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제목 처음 들어. 근데 저는 알아요, 그 영화를. 어떻게 알아요? 알아요? 저는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아니, 책은 다 읽었어. 영화책, 시나리오. 아, 어. 나한테 들어왔어. 아, 형한테 들어왔어. 나도 읽었었어요. 아, 형한테 들어왔어. 나도 읽었었어요. 뭐, 아니, 어떤 역할? 형, 재훈이 형. 그걸 왜. 같은 역할 아니야? 그걸 왜 이모니한테 갑니까? 아, 형이 했으면 성공했을 수도 있고. 뭘로 갔어요? 그 주인공 있던 걸 기억하는데요? 주인공 남대? 무슨 소리 하는 거 지금? 이것도 기억나요. 제가 안 하겠다고. 합쳐서 안 했나 못했어요. 아. 이모니 씨 얘기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나는. 아니, 얘기를 안 해줬겠지. 내가 그냥. 그때 이모니 씨가 있었어요? 어디 있었냐고. 저 그때 신나를 많이 받을 때였어요. 아니, 우리 네 명 진짜 괜찮아요? 저희는 진짜. 우리 항상 갈 때 사과하고 갑니다. 서로 사과하고 가고 다음에 또 왔는데. 자, 이제 또 엄정화 씨는 제2의 전성기를. 배우의 삶을 쭉 살았어요. 아, 맞습니까? 네, 배우의 삶을 쭉 삽니다. 아... 이후로 영화 해운대 댄싱킹 몽타주 연달아 히트했어요. 2013년에는 영화 몽타주로 대종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을 했어요. 아, 여우주연상을 받았구나. 여우주연상을 받았구나. 왜 나는 못해요? 저 사람들은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는데 나라고 못할 이유가 뭔데요? 여우주연상 부분입니다. 몽타주의 엄정화. 네, 엄정화 씨 축하드립니다. 네, 미제 유기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몽타주의 엄정화 씨는 눈앞에서 딸을 잃은 슬픔을 리얼하게 표현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40대에 접어든 여배우로서 고민도 많고 두려움도 많은데요. 당당하게 멋지게 깊은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배우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당시 이제 김상경 씨가 엄정화 씨가 상을 안 타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그날 진짜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나는 가수 활동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는 또 가수와 배우를 같이 병행하긴 사람이 없었고 그때는 이제 막 나 스스로도 약간 좀 헷갈렸던 것 같아. 내가 배우로서 가수로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뭔가 중간에 있고 그러니까 많은 대중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 벽이 좀 너무 높고 근데 그 와중에 상을 받게 돼서 그래서 너무 뜻깊고 좋았죠. 그날은 정말 저녁에 돌아와서 엄청 혼자 많이 울었어요. 아니 그럼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자, 내년 백상예술대상이 엄정화 씨가 상을 못하면 손에 장을 지지시겠어? 갑자기 당연해. 아, 김상 어려운 질문처럼 아, 네. 부담되게 저기, 네. 괜히 장 지지지 마시고 장을 지지겠습니까? 아니면 좌우지 장 지지지 한번 불러주시죠. 네? 좌우지 장 지지지. 나 이거 왜 알지? 좌우지 장 지지지. 자, 이제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우리 김병철 씨 시간으로 가볼게요. 김병철 진짜 궁금하네요. 김병철 씨가 드라마, 영화에 자주 나오는데 예능에서는 보기가 힘듭니다. 맞아. 진짜 처음인가? 처음은 아니고 한 뭐 네 다섯 번째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만약에 예능에서 개인기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게 있어? 다 보여줘. 진짜로? 그게 다 가능한 얘기야? 뭐지? 그게 다 가능한 얘기야? 뭐지? 춤 춰요? 뭐 그렇게 어려워. 아니, 댄스를 했다고. 난 보고 싶어. 보고 싶은데. 음악 한번 틀어주고 싶어. 어떤 음악이죠? 와, 이거 좀 맞추기 힘든데. 오, 탄에 좋네. 탄에 좋네. 아, 진짜 아시네. 리듬을 타시는데? 그런 느낌 있어. 그렇지, 그렇지. 아, 진짜 나와. 마주보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 어디 뭐 인사하는 거 아닐까, 이거? 이게 춤이에요? 이게 춤이에요? 이게 춤이랍니다. 여기서 좀 목이 어떻게 된 거죠? 좀 더 신나게 안 되나요? 조금만 빨리 할 수 있으면 그럴까요? 그렇지, 그렇지. 아, 진짜 나와. 된다. 나 되게 시원하다, 지금. 아니, 되게 시원하다, 지금. 아니, 근데 자, 이제 좀 끄집어낼게요. 아, 네. 일단 김병철 씨에 대한 미스테리한 소문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진실을 파헤쳐 보고자 일명 꼬리에 꼬리를 무는 김병철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꼬리에 꼬리를 무는 김병철. 그럼 무려 23년 차 배우예요. 이게 이번 여고 황산벌 전투에서 동지 용서 빌지 마요. 여보. 배우 김병철의 첫 번째 미스테리. 김병철은 무명 시절을 무려 15년이나 견딘 배우다. 그렇게 오래? 15년이면? 아, 그쵸, 맞아요. 아, 16년도에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를 하면서 아, 그렇죠. 예, 좀 대중분들에게 알려지긴 했습니다. 대대장 역할. 그렇게 보면 15년이 맞네요. 아니, 그럼 15년 동안 연봉이 거의 돈을 어떻게 보셨대요? 뭐 가끔씩 영화 촬영하고 뭐 연극도 하고 그렇게 했었죠. 용돈도 받고 부모님께. 그거 저랑 똑같네. 알바는 안 했습니까? 알바? 알바도 가끔씩 했습니다. 뭐 했어요? 뭐 막노동 같은 것도 해보고요. 그 몸이 노동할 몸이 아닌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 만에 그만두고. 아니 근데 아, 이거 보여드려도 될지 모르겠네. 김병철의 과거라고 해서 김병철 씨의 과거 사진이 화제가 됐습니다. 과거 사진? 과거 사진. 과거 사진이요? 어머, 뭐야? 어머. 어머, 뭐야? 어머. 더 롤러코스터? 예.
롤러코스터에서 불친절한 경철 씨. 구매해드리는 을끈인 생각은 김명창입니다. 정시우 고객님 맞으십니까? 한번 매달려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어땠습니까? 자, 마트에서 최저가 만 원에 파는 이 제품을 아니, 배우 하실 때 아니었어요? 그때? 아, 네, 그렇죠. 저게 2010년, 11년 이때쯤인 것 같아요. 꽤 이렇게 저도 즐거웠고 열심히 했는데 매번 이제 작가님하고 모여가지고 그 전에 리딩도 하고 준비했었거든요. 네 번 하고 나니까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코코는 없어요. 없어요. 별로였나 봐요. 아니 근데 김병철 씨 무명 생활이 15년이나 긴 생활이었잖아요. 가장 서러웠을 때. 아 서러웠어요. 무명 시절 가장 서러웠을 때. 그때보다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누나랑 같이 작업을 했는데 네? 누나 기억 속엔 제가 없다는 걸 알게 된 제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그런 이제 된 거야 불과 얼마 전인데 저도 처음 보죠 드라마를 잠깐 같이 한 적이 있어 우리 처음 뵙죠 그랬어 그랬는데 아닌데요 그게 사실 그게 무명의 서름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무명의 서름. 지금 이제 아 내가 그랬던 그런 그 정도였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긴 네. 서럽다기보다는. 근데 그게 또 그 이 닥터 차정수 캐스팅 소식을 들었을 때 김병철 배우가 하기로 했다고 해서 나는 진짜 너무 기뻤어. 이제 와서 맨날 그. 자 우리 김병철 씨 두 번째 미스테리 갑니다. 김병철 예스맨이다. 그래요. 예? 뭐든 말만 하면 다 들어주는. 어 맞아 맞아. 어야 예스맨. 아 그래요. 우리 마지막에 촬영 끝나고 우리 회식할 때. 네. 병철은 술을 한 잔도 못 마시는데 우리가 막 다 너무 기뻐서 아 이거 마셔야 돼 근데 마셔줬어 아, 한 잔을 못 마 한 잔을 못 마시다 마셨다고 한 다섯 잔은 마셨지 예 뭐 이렇게 열심히 마셨던 것 같아요 그럼 초면에 오늘 처음 봤잖아요 성민이 아 두 번째 보셨잖아요 네 밥 좀 사줄 수 있나요 밥 좀 사줄 수 있나요 성민이 형 갑자기 한 500 정도 빌려달라고 500 정도 빌려달라고. 돈이 없었을 때도 빌린 적 없다고 얘기했어. 아니, 그래서 500이라고 했잖아요. 원래 1000이었어. 아, 내린 거야? 내린 거야. 생각해준 거래. 빚 많이 갚아줘. 어, 생각해준 거네. 내렸네, 그랬더라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안 빌려줄 것 같습니다. 야, 안 빌려줘. 왜? 그랬으면은... 안 빌려주는 이유는 뭡니까? 잘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500을 턱턱 빌려주. 그럼. 어려울 아, 연예인이잖아요. 많이 봤잖아요. 뭐, 아니, 형. 잘 모르다니요. 그럼 너무, 자, 그러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김혜진 씨? 뭐 어디 도망가지 않고 지금까지 쭉 열심히 일해왔는데. 그거는 모르죠, 앞으로 일은. 앞으로 일은 잘 모르겠다. 모르죠, 앞으로 일은. 앞으로 일은 잘 모르겠다. 나는 빌려줍니까? 안 빌려드릴 거. 아, 죄송한데 500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그지? 죄송한데 500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그지? 뭐 없던 거 같아. 정화 누나가 빌려달라고. 일단 물어보고 어디가 뭐가 좀 안 좋은 상황이 있는지. 묻지 말고 500만 해줘. 어, 묻지 말고. 아, 그럼 해줄 수도 있을 거 아, 그러면 이제. 누나 집도 가봤고. 오케이, 500만. 누나 집도 가봤고. 누나 집도 가봤고. 오케이, 500만. 누나 집도 가봤고. 아, 자산 현황을 알아. 이제 두 사람의 자산 현황을 알기 때문에. 기득자도 보셨고 여러 가지 맞습니다.